채용 비리를 감사를 했더니 선관위의 선거관리에 대해서 수사만 하면 꼭 주권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망쳐놓았구나. 촛불이 투표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이 항의하니까 전원 날려버려.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 불법단체 반드시 해산시키고 이들도 즉각적으로 수사해서 빨리 직위해제시키고 한 2,000명만 구속시키고 1,000명도 다 수사해가지고 선관위를 자동적으로 해체하고 선거를 다시 부여하고 재선거를 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새로운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